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가장 이슈는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우원 씨의 이야기를 며칠 전에 접하고선 되게 많이 놀랬거든요. 그분의 그 용기와 그리고 그분의 그런 실천력,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걸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분 알고부터 계속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정말 의인인 것 같고, 정말 용감하신 분인 것 같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만한 그런 사울이 바울되듯이, 완전히 그렇게 정말 새로운 삶을 살 만한 그런 분으로 쓸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가족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길 것이고, 그리고 많은 중보기도자들로 인해서 우한 형제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그분의 유튜브 예수 그리스도 유튜브 가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그 방송에서 마약을 하고 그리고 잡혀가는 그 부분은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때 일하고 있느라고. 근데 이제 일 끝나고선 제가 갑자기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우원 형제님이 생각나면서 되게 불쌍하다 마음이 들면서 되게 눈물이 심하게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내 감정이 왜 이렇게까지 힘든가 싶어서 제가 그날 중보기도를 하고, 그리고선 밤에 자기 전에 살짝 뉴스를 들어가 봤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마약을 굉장히 심하게 많이 하셔서 치사량까지 가가지고 거의 호흡을 못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알고선 되게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결국은 이제 본인이 희생하신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몸에 그런 성분이 남아 있어야지 잡혀갈 것이고, 자기가 취조받는 과정 가운데 가족들도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같이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생양이 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원 형제 눈만 봐도 너무나 슬퍼 보여가지고 되게 많이 눈물이 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원 형제 언론에서 보도된 거는 마치 약쟁이인 것처럼, 약간 미친 사람인 것처럼 프레임 걸어가지고 몰아가던데,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는, 전두환이 학살자이고, 자기 가문은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양심 고백을 했고,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돈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자신의 가문을 바로잡고 싶고, 하는 그런 동기로 그런 의로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뭐냐고 YTN 기자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다. 예. 그래서 자기가 죽었을 때,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상황들이 정말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정말로 느껴졌고, 정말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 거에 대한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고, 회심한 아주 멋진 크리스찬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우원 형제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정말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할 것 같고, 회개하고 정말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려는 그런 것들이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영 형제의 일부가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잘 감당되어졌으면 좋겠고,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떠한 악한 세력에 의해서 희생당하지 않고 그분이 보호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원 형제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그리고 그 가문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추징금을 이제 환수하는 그런 특별법이 제정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여러 탐관 오리들이 저지른 악한 악행에 대해서도
바로잡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로 첫 그런 시험이, 첫 그런 단추가 되어서, 많은 정말 좋은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모든 부정직한 고위 공직자들의 그런 비리나 이런 것들을 척결하는 좋은 이그잼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그 리스트 안에 그분이 포함이 되었고, 이 나라 민족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정말 우완형제의 그 빛과 같은 행동이 이 세상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좋은 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반드시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계기로 우완형제의 그 일들이 꼭 기억되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